공부에 지친 삼수생이 있었어. 우리 애는 서울대 갈 거야. 에이, 바보는 가겠지. 부모님 기대에 반한 실망감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에 지친 삼수생은 밤 12시에 옥상으로 올라갔어. 그런데 옥상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. 삼수생은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이내 무시하고 뛰어내리려고 했어.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. 왜 그렇게 웃는 거예요? 다음 시험은 잡을 수 있을 거야.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이지. 진짜요? 그런 방법이 있어요? 삼수생은 지금에 와서 뭘 못하겠냐는 생각에 방법을 알려달라 했어. 그리고 다음날 너무나도 절박한 삼수생은 12시가 되자 아기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. 그리고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렸어. 삼수생은 아래가 궁금했지만 꾹 참았어. 그리고 또 다음날 성적을 보니 진짜로 오른 거야. 삼수생은 너무 기뻤어. 하지만 아직 만족하기엔 점수가 너무 낮았지. 결국 아기를 또 다시 데리고 옥상으로 갔어. 아직 부족해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잠깐. 근데 대체 아래에 뭐가 있는 거지? 삼수생은 갑자기 아래가 너무 궁금해졌어. 살짝만 볼까? 삼수생은 슬쩍 아래를 봤는데